정당 부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거짓 위안부사 즉각 철거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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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벌이 집회, 정대협 집회는 즉각 중단하라! 중단하라! 그 라인은 들어오지 마세요. 중단하라! 반일 감정은 종족주의! 종족주의! 당장 때려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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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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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고를 마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자, 이번에는 이 현장 무인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경찰 여러분, 이거를 살려내서 일본 국민들한테 한국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무인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 그 속내 피해자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송을 일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. 이 사람들 단순하게 여기서 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.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. 변호사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 촉발이 이거 이 촉발이 이게야. 자, 촉발이를 보호해 주는 이거. 살려 이거. 현재까지 한국사회 누구도 말하지 않으려고. 이따가 그런 거짓말 하지 말란 말이야. 지금 이 방송은 일본 국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하는 거야. 여기서 동네 피해자 할머니들 이 수요 집회 하지 마라. 소녀상 철거해라. 이거는 허울이에요. 왜 금기시하는가? 학문의 자유, 사상의 자유, 대원을 왔으니까요. 자유민주국가에서 왜 정대웅의 위안부 동상을 경찰이 왜 말려? 대화하는 건 아니에요. 말리는 거 아니에요. 대화하러 왔다는데 대화하겠다는 것들 왜 말리냐고? 법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죠. 보호해야 할 집회가 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야 될 집회가 있잖아. 모셔가세요.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국민이야.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나요 좀 하지 마세요. 방해하지 마세요. 근데 하세요. 왜 여기서 방해해요? 당신네들 대한민국 경찰이야?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야? 저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집회야? 그러면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야? 무슨 명분으로 막아? 대화를 하겠다. 대화하러 왔다고 그래서 대화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막아? 대화하러 왔어. 나를 막지 마. 내가 안 받아주잖아요. 그러면 왜 대화하겠다고 하시냐고? 이렇게 다 대화하러 왔어. 민주경찰 각성하라. 저희가 충분히 말했어요. 차 밟고 올라가라. 메모리가 가세요. 철거하라. 왜? 여기 마찰이 집회 신고장 세월에서 많이 봤듯이 쟤들 와가지고 시비 걸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면서 경찰이 제재 없는 경우가 많아요.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. 저는 그 대명청에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가서 의견 표현하시려면 정광훈 일파들 공무원의 강령에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강령이잖아요. 법률 더 위잖아요. 위로 올라가세요. 저는 말하세요. 공무원 윤리 여기서 자꾸 하면 저희 그냥 뺄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자꾸 여기서 계속 마찰 일으키잖아요. 당신네들이 나한테 지금 마찰 일으키잖아. 선생님 자꾸 소리치니까 여기서 싸움이 나니까 그런 거죠. 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왜 대화를 안 한다는데 왜 대화를 그럼 왜 대화하러 여기 나왔다고 거짓말을 해? 집회 시위한다고 하잖아요. 집회 시위 왜 대화하겠다고 거짓말하냐고. 아니 경찰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리는 거예요? 적극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왜 저 경찰 가만히 지켜보면 아무 말 안
했잖아요. 왜 저 도르치고 이런 일을 보호해주냐고 대한민국 국민이 열심히 했다고. 매주 범죄를 저지르는 제가 휴대폰 빼준다고요. 왜 도착을 그를 보호하자고 했어요. 저는 기대를 가만히 있고 우리가 조카를 하시니까 우리 정당한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대화하자고 대화하러 왔다 그러니까 대화하자고 여기 때문에 빌리잖아 나 지금 대화하자고 하세요 빨리 보수 가세요 빨리 빨리 가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스타래간 돈이면 경부선 철도 100개국 1000개국 넣을 수 있는 돈이었고 진짜 저기 유튜버님들 여기 지금 경찰이 이러고 있는 거 살짝 좀 해주세요 싸움 안 나! 황교안이가 그랬잖아! 불법에 저항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! 저항은 불법이야!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야 이게! 알아? 경찰들이 왜 일방적으로 막아? 왜? 한바탕은 이겨! 아 왜 이겨가는 거예요? 왜 이게 가느냐 말이야 들어봅시다 회장님이 네? 하고 싶은 거 다른 거예요? 아니 이거 아직도 우리 경제적 경제한다고 전국으로 건너편으로 넘겨 한국과 일본이 바로 활동하는 바로 하잖아요 항의도 보내요 항의도 보내 집회 신고하고요. 내가 그거 사람들은 저희가 신고하고요. 대장님이 따로 있어. 따로 시켰어. 뭐 마찰을 자원하고. 그걸 왜 그걸 신경을 써요. 야 정당한 발언인데. 나 욕을 했어요. 뭐 때렸어. 혹시 나 차서가지고. 도발을 안 했잖아요. 나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. 법률에 의해서. 뭐 어디에 가는데. 내가 뭐 때렸어요. 뭐 했냐고요. 횟수도 안 넘었잖아요. 소리도 돼요. 법률에 따르면 있어요. 아, 이쪽에 예, 계시라고 나오셨네요. 네. 여기 있어요. 몇 명 지금 수리한다는데. 네, 더 이상 들어오지 마시고. 아, 경찰들이 이래요. 근거도 없이 강경당할 때 대한민국 전쟁하러를 외치는 너희들이 왜 천만 명의 천만 명의 인간 모두가 죽었어? 천만 명이 죽었다고?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조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빨리 마! 진주 역사에서 진주 빨리 말하고 진주 진주 빨리 말하게 야 모자 지금 유튜브나 찍어 어?